진짜 추러스를 주네. 오스텔에서 추러스를 줬어요.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추러스를 들고 나가보도록. 이거. 에이, 물고. 지금 시간은 아침 몇 시냐? 9시 좀 넘었어요. 추러스가 9시에 나와서 9시 돼서 나왔고요. 도로는 엄청 한산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약간 칠리하네요. 살짝 쌀쌀해요. 저는 오늘 강아지 나 너무 어떡해 어쩌 돈데 어디가 너무 귀엽다. 저는 오늘 일단 프라도 미술관을 부수러 갑니다. 몇 시간 있을지 모르겠고요.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왜냐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로스를 조금 먹고 아침에 거기 그 7시에 제가 기상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뭐 먹을 만한 게 준비돼 있더라고. 커피랑. 그래서 그것도 이미 먹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침부터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네요. 일단 먹어볼게요. 약간 도넛, 그냥 도넛 같아요. 그냥, 초코 찍어 먹는 걸 찍어서 나왔어야 됐나 봐. 그냥 좀 찬 도넛인데. 추로스가, 스페인이 원래 원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먹었던 것 중에는 바르셀로나에서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 티비다보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어요. 설탕을 찍어줘서 그런가? 일단 어저께 저녁에 잠깐 보여드렸던 솔광장 솔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오디오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러웠는데 아침엔 안 그러네요. 광장은 전체적으로 되게 크고요. 여기서 통대처럼 약간 어젯밤에는 그런 뭐라고 하지? 버스킹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삼세 레이인가? 무슨 삼세인데? 어제 찾아봤는데 하여튼 이 광장을 카를로스 3세. 뭐라고 적혔냐면 히호데 펠리페 5세의 아들이었대요. 하여튼 그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 서져 있고 말밖에 안 보이시죠? 광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분수가 두 개 정도 있고 저는 저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마드리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바르셀로나랑 완전 다른 느낌이랄까? 그래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제 룩을 한번 체크하고 가실까요? 카메라 무빙이 장난이 없네요. 오늘은 약간 뮤지엄 가는 거라 검은색으로. 어쨌든 일단 좀 걸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 또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프라도 미술관 가기, 그 다음에 호스텔에서 만난 어떤 타이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키라라고, 그 친구랑 밥을 같이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뮤지엄 근처 왔을 때 다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오늘 난리가 났네요. 일단 좀 이따 만나요. 안녕. 포세이돈 분수래요, 여러분. 아, 이게 되게 생각보다 커요. 아, 중간에 포세이돈 있다. 전차 타고 보이세요? 잠깐만. 저 중간에 보여요? 아, 전차 타고 포세이돈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네요. 멋있다.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차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자동차들과 날씨를 한번 감상하시죠. 이렇게 맑을 수가. 예,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걸로 봐서 미술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저쭉 미술관인 것 같은데? 엄청 큰데? 저 오늘 나올 수 있겠죠? 물을 사들고 들어갈까봐 당황스럽다. 사람들이 좀 모여있어요. 어, 강아지다. 3개를 두 마리나 키우시네. 들어가려고 주셨나보다. 어, 코야라고 하는 사람의 영동상입니다. 코야. 이유. 이 유럽의 안 좋은 점은 강아지가 많아서 오줌 냄새가 희한하죠. 누굴까요, 이거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이유. 냄새. 너 누구니? 여기가 이렇게 프라도 미술관이에요. 1819년부터 2019년까지. 내년이 뭔가 그런 몇 년. 뭐지? 200년? 되는 해인가 봐요. 계산이 안 되네. 어쨌든 크기는 꽤 큰 것 같고 카페 프라도 저기가 문을 열었으면 저기 가 있고 싶은데 안 연 것 같죠? 냄새 안 좋아라. 브리빈. 여기가 무슨 성당 같은 건가 봐. 사람들 사진 엄청 많이 찍어요. 우와, 뭐 하는 상상이지? 세상 전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왔죠? 여기 보면 프라도 미술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Museo del Prado. 여기 이제 델이 대가 오브고 프라도가 이제 마스콜리노 남자 남성 명사라서 L이랑 합쳐져 가지고 Museum of Prado입니다. 전 그럼